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동에 나왔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인데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호실은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자, 오늘 현장 안쪽에 들어오시면 주차장도 겹주차 없이 100%로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양 사무실이 자꾸 이전되는지. 오늘 분명히 이 영상이 나갔으면 또 옮기셔야 될 거야. 그 정도로 집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주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쵸. 가격 또한 너무 괜찮아요. 3억 초반 쓰리룸. 지금부터 압도적인 문학동 1등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전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인 남성 두 분 들어와도 될 정도의 사이즈고. 네. 자, 요 신발장 6칸에 행인 지붕되어 있습니다. 네. 전실은 우리 집에 뭐다? 얼굴이다. 얼굴은 좀 간소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아내가 더 이뻐. 들어오세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25평형의 신축 빌라인데요. 자, 일단 보세요. 안에 훨씬 더 화사하잖아. 요즘에 저는 이게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가 좀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주방 거실이 분리가 돼 있어야 거실에서 쉴 때도 마음이 편하고 주방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편합니다. 바닥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스톤마루로 쫙 갈랐어. 이게 지금 화면에 은은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강마루처럼 보이는데. 네, 스톤마루입니다. 자, 이쪽이 2번 방 주방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 메인 욕실 3번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구조는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2번 방이에요. 2번 방 사이즈 작지 않아요. 크다 이거. 네, 방이 커요. 자, 여기 사이즈가 3m에 2.8m입니다 야, 딱 봐도 이거 실크 벽지인데요? 그렇죠. 실크 벽지로 만들면서 바닥도 다 스톤마루로 되어 있고 창문도 시원시원하게 열려 있고. 우리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 방보다 커요. 이게 무슨 일이야. 2번 방 보셨고요. 네. 자, 반대편에 있는 거실을 볼 텐데 우리 거실은 폭과 깊이감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폭 한번 재볼게요. 네. 폭은 4.1m. 아우, 4m가 넘어. 이거 진짜 좋아요. 좋죠? 네. 자, 거기다가 요 아트월 길이. 아트월 길이만 4.4m. 쇼파월 길이 4.3m. 야. 4m야 다. 그만큼 오셔서 보시면은 넓어요. 거기다가 이 쇼파월 같은 경우에 요 현관 전실 요 벽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 벽에 이렇게 아늑하게 딱 들어와 있는 거지. 안 맞아 놓으면 미관상 들어올 때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 이런 디테일의 설명이 예스맨밖에 없는 거야. 어디 말하고도 또 뿌듯해야. 아, 그럼요. 자, 에어컨 달려 있죠. 그죠? 네. 당연히 기본입니다. 우물형 천장도 다 전체적으로 넓어 보이게끔. 그리고 이 조명 등 비싼 조명이에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집에 조명을 바꾸려다가. 네. 자, 거기다가 오늘의 집은 요 경계선에 따라서 주방과 거실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진 주방이에요. 자, 세라믹 상판부터 위아래 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장 제품입니다. 도장 제품은 변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용하다가 이렇게 드러나서 막 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오래 갑니다. 결이 좋아, 만지면. 자, 그리고 좀 약간 분사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가 식탁입니다. 식탁 조명등 있죠? 딱 4인용 식탁에서 6인용 식탁을 놓으셔도 공간 사이즈 남습니다. 요걸 살짝 한번 붙여드리면 이쪽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요. 엄청 길죠. 가스레인지 가스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 또한 넓게 시공되어 있죠. 벽면은 다 마블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 요 보세요. 요런 게 마감 처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쪽이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분양 사무실 옮기는 거야. 집이 구조면에서 괜찮기 때문에. 자, 안쪽에 오시면 오늘의 집 3번 방인데 사이즈는 2번 방보다 좀 커요.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점이 보통 이렇게 구조가 좋은 집을 뭐 마지막에 빼려고. 맞죠. 잡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분양팀은 그래도 여기 호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바로 빼드려요. 그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성상 조금이라도 꾸며놓잖아요. 으흠. 집이 빠집니다. 그쵸. 네. 뭔가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머릿속에 상상이 되거든. 자, 사이즈 3m. 아, 좋다. 방 사이즈 진짜 좋다.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하면서 왜 말... 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단차 시공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시타워 이쪽에 놓으시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한쪽 공간은 뭐 이렇게 묵은집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지저분한 거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 또한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레이 색감의 타일로 다시공했고요. 샤워 부스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샤워 파티션이. 아, 근데 문학동 집은 이게 환기창이 다 있어서 좋아요. 그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구성품 다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어떠세요? 여기서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촬영하고 있으면 자꾸 누군가 손님이 자꾸 와요. 손님이 자꾸 와. 네. 자, 보세요. 오늘의 집이 또 하나 더 괜찮은 이유는 이 안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여러분들. 안방 사이즈 또한 상당히 넓어요. 안방 사이즈 3.7m에 3.7m. 문학동에서 25평형짜리 집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분양 사무실이 자꾸 이전된다. 안쪽에 다용도실 하나 더 있어요. 개별 창고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이것도 또한 좋지. 뭐냐면 뭐 붙박이장 만들어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안에 모든 때려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쪽이 남서향 기준이어서 이쪽도 해가 잘 들어와요. 물건을 놓으면 물건 자체에 뭐 습한 기운이 있어도 다 뽀송뽀송 마르는 겁니다. 자, 위에 에어컨 준비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자, 이 들어오세요. 자, 문을 닫아볼게요. 야, 이거 봐. 제가 지금 뒤로 살짝 빠져보면 네. 와, 방 공간이 진짜 크다. 아늑함의 끝판왕이지. 원래 이렇게 못 찍어요, 촬영을. 맞죠?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놓으시면은 아내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 부부 욕실도 준비되어 있는데, 자, 부부 욕실 또한 환기창. 메인 욕실과 사이즈 똑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구성품도 똑같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집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약간 살짝 비싸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가격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오세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25평형의 집입니다. 구조를 잘 뽑아가지고 방 사이즈가 다 3m가 넘고요. 좋아요. 안방 사이즈도 압도적인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꽁꽁 숨겨놨던 오늘의 집 분양가 얼마인가? 3억 초반입니다. 우와. 자, 거기다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9월부터 대출 현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영상 보시고 빨리 오세요. 지금은 아직 대출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그럼 하마티 베스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학동의 결이 좋은 3룸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